네,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강남구가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걸린 일장기를 전부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자 치구에서도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강남구가 지난 2일 지역 내 주요 거리에 있는 일장기를 전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글로벌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일대에 태극기와 함께 만국기를 개항해 왔습니다. 네. 현재 테헤란로 3.6km 구간에는 태극기와 외국 국기 각각 137기가 게시돼 있고, 영동대로 3.4km 구간에는 태극기와 외국 국기가 각각 79개씩 걸려 있습니다. 또 압구정 로데오 거리 420m 구간에는 태극기 5기와 외국 국기 35기가 개항돼 있습니다. 이중 일장기는 테헤란로에 7기, 영동대로에 4기, 로데오 거리에 3기로 총 14기가 있었는데, 강남구는 지난 2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일장기를 모두 내렸습니다. 네. 강남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세계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침략적 행위라면서 항해 표시로 일장기를 떼어냈고 그 자리를 비워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앞서 일본의 1차 경제 보복 조치 후에도 이 타자 치구 의회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1차 경제 보복 당시 52곳의 지자체들이 모여서 일본 수출 규제 공동 대응 지방 정부 연합을 꾸렸고요. 이중 6곳의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구 의회와 강동구 의회, 성북구 의회와 강진구 의회, 그리고 성동구 의회 등 지방 의회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현재와 같은 수출 규제 행위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분업 구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여행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구매를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일본 보이콧 운동도 확산될 분위기가 감돕니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